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긴급 물량 확보, 이 다음을 대비하라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소재 긴급 물량 확보, 이 다음을 준비하라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일본 반도체 3대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목한 3개 소재의 긴급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확보한 3개 소재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로린 폴리아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산입니다. 지금 요즘 들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일본 출장 일지가 이렇게 자료가 있었으니까 한번 올려드렸거든요. 이번 7월 달에 갔는데, 보통 보면 반도체 소재 협력사를 방문을 잘안한것 같아요. 여기선 이렇게 나와 있지만, 다른 곳을 방문했고, 소재 협력사는 방문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페이크를 좀친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는 동선을 다 따라다녔거든요. 다 따라다니면서 시선을 그쪽으로 집중하고 삼성전자 내에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페이크를 좀쓴것 같은데 참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회사 차원의 노력을 통해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소재들의 긴급 물량을 확보해 당분간 공장 정상 가동에 무리가 없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에 따른 재계 의견이 어떻게 됐냐면, 삼성전자로선 심각한 생산 차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소재 생산업체 해외 공장 물량을 오후에 수입했거나 다른 조달처를 확보를 했을 거라는 게 재계 의견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또 뭐라고 했냐면, 회사 차원에서 추가 긴급 물량을 확보한 것은 맞지만, 이 부회장이 직접 일본에서 소재들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번에 간 것은 그 소재 확보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간 거지, 이 소재 확보를 위해서 간건 아니다. 결국은 이거는 페이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부회장은 일본에서 귀국하고 긴급 최고 경영진 회의를 소집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했고, 추가 물량 확보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해당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쥐어짜고 수소문을 해 다소 숨통이 트일 정도의 물량을 구한 것은 맞지만, 그것도 안심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회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산업과 경제는 물론 정치 부분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 현재 닥친 상황에만 급급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상황을 대처하는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은 당장 일본의 규제는 한국과 일본, 미국과 북한까지 얽혀 있고, 얼마 전 화웨이 이슈 역시 미 중간 정치 외교 문제가 근본 원인인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이 같은 갈등에서 삼성전자는 이래저래 영향을 받는 만큼 외부 변수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지시한 것 같다라고,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서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 기술이 발전을 해서 자체 제품 공급이 돼야 되는 그 입장까지 왔습니다. 그 전에 보면, 원래는 저렴한 곳에서 국가에서 수입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고, 이번에 러시아에서도 공급을 할수 있다고 했지만, 이거는 정치적인 그 역학관계로 러시아에서는 수입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는 지금 현재 미국하고 적대적인 관계, 좀 어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부담감이 굉장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러시아에서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발끈하는 걸 보면 러시아는 분명히 개발을 했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을 통해서 일본을 자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힘들 거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국은 최선의 방법은 미국을 동원해서 또 일본을 자극해서 일본에서 물건을 받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기간 동안 기술의 그 발전의 기간 동안 그걸 커버할 수 있을 만하게 그 물건을 구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중요한 순간을 넘어가서 잘 됐고요.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이런 영상도 올려드렸는데, TSMC가 앞으로 쭉 치고 나가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그 상황은 일단은 벗어난 것 같아도 결국은 아직은 완전하게 상황이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것은 우리 자체 기술이 완벽해져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가 돼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되는, 그렇게 돼야 되지만, 원재료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통 보면 형석을 많이 쓰는데요. 형석 같은 경우는 보통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쓰는데, 이것도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형석이 만들어지는 곳, 그것도 수입선도 다변화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부가 그리고 기업이 노력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